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화 관상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관상팀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상팀이에요. 관상팀입니다. 네, 영화 관상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천재 관상가가 궁으로 들어가 위태로운 조선의 운명을 바꾸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남의 약점인 목을 잡아뜯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잔인 무도한 일이 역적의 상이다. 바로 이 수양대군의 음모를 알고 이를 막으려고 한 것이죠. 관상가 김내경이 한낱한 관상쟁이지만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한 열정 같은 것들을 표현하면서 송강호 씨 또 연기가 또 대단하잖아요. 광기도 있고 뭐예요. 오는데 그냥 달려오는데 그 저기 막 흙을 몰고 오더라고요. 이 영화는 우리나라의 유명 배우들이 대거 캐스팅돼 말 그대로 연기 열전을 벌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눈치는 좀 보지. 내가 내 운세 좀 봐주게나. 어찌? 정말 기대되는 영화입니다. 예, 정말 기대돼요. 예,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 그리고 SBS 모닝와이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씨.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상입니다. 어색한데요? 이상 간밤의 TV연이었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마지막 더위를 피해 시원한 뭔가를 찾아온 사람들. 그런데 먹을 것을 뒤로 한 채 사진만 찍습니다. 고르고 걸러서 드디어 왔는데 당일 사진 한 장 남겨야죠. 그 정체가 멍고하니 바로 이것인데요. 멜론이 1층, 2층, 3층, 무려 4층까지 올라간 멜론빈수입니다. 이쪽 사람들이 비주얼적인 부분도 많이 중요시 여기니까 하나하나 한번 싸보자 해서 시작된 거예요. 연주책이에요. 멜론빙수는 그릇부터 다릅니다. 먼저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속을 쏙쏙쏙 파내는데요. 정말 딱 한 입 크기죠? 텅 빈 멜론 그릇은 우유 얼음으로 꽉꽉 채워주고요. 여기에 멜론을 쌓고 쌓고 또 쌓고 층층이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맛있겠어요. 드디어 아낌없이 멜론이 팍팍 들어간 빙수 완성! 자, 이제 먹어봐야죠. 먼저 한입 크기의 멜론을 골라 입안으로 쏙! 얼음과 함께 달콤한 과육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진짜 싱싱한 멜론이 입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여름 더위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귀엽죠? 싱싱한 멜론을 맛보기 위해 산지를 찾았습니다. 제일 먼저 큼직한 멜론이 반겨주는데요. 주렁주렁 점을 많이 돌렸어요. 그런데 계세요? 계세요? 안 계신데? 어째 비닐하우스 안이 썰렁합니다. 사람이요 하나도 없어요. 어? 아무도 없네요 진짜? 예, 너무 뜨거워갖고요. 밤 8시에 와서 작업해요. 지금은 안 해요? 안 해요. 어떡하나요? 기다려야죠. 아이고, 기다려야죠. 그렇게 장장 8시간을 기다린 끝에 일로와요, 멜론 서리가 됐어요. 멜론 서리요? 예. 어디요?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깜깜한 밭에서 헤드랜턴을 쓰고 수확 중인데요.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더울 때 따면 서로 부딪혀 무르기 때문이래요. 이렇게 고생하니 당연히 좋은 멜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일단 꼭지가 싱싱하고 네. 요 네트가 더 굵고 요 간격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이 하얀 바탕이 아주 꽉 차야 좋은 멜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자식 같아 진짜 이 멜론은. 왜요? 아니 내가 키우는 거는 자식 같아요. 이놈 나가더라까지는 그렇게 해주신 게 이게 애기 키워도 돼요. 아유, 멜론을 키우면서 쏟아부은 정성과 사랑. 그래서일까요? 크기도 왕, 맛도 왠지 왕일 것 같은데요. 얼마나 잘 익었는지 속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여기부터. 과즙이 줄줄줄 보이시죠? 정말 달콤하게 잘 익었네요. 소리가 다르네. 너무 맛있어. 갈증나네요. 아우, 맛있더라. 도료 막 다 알아주고 올라갔네. 우리 멜론이지만 진짜 맛있네요. 원래 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먹는 멜론은 그물무늬가 있는 네트형인데요. 머스크 향이 나는 것이